중국 KF-21 신기술 절대 막아야 한다. KF-21 수직이륙 랜딩기어 성공. 6세대급 한국형 스텔스 기술력 통과. 30일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합술 세미나에서 현지 방위산업 전문 컨설턴트인 알만 헬바스 알리는 한국-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파트너십 증진 발표를 통해 KF-21 사업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정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개발비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알만 컨설턴트는 양국 방위산업에 대한 성숙도가 다르며 방위산업 기술 보완에 대한 국가적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술 이전을 놓고 양국 의견이 다른 점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KF-21 사업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이 전 정부에서 시작되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알만 컨설턴트는 이런 갈등에도 KF-21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와 방산전자, 육상 시스템 등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 분야의 경우 한국은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가장 약한 부분이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를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만 하다고 말했다. 알만 컨설턴트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주요 방산 장비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비서방 국가로 KF-21 외에도 군함이나 잠수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다. 며 진정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환영사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 직접 투자국, 첫 해외 플랜트 수출국, 첫 해외 유전 개발 파트너, 첫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파트너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첫 번째 협력국이라며 경제협력이 심화 확대될수록 신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2.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군 방위산업, 기후위기 대응 사각지대. 지난 2021년 11월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과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하는 각국 군수산업이야말로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올해 11월 7일에 영국 싱크탱크 코먼웰스와 미국 싱크탱크 기후와 공동체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군이 배출한 탄소로 인한 피해액이 138조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에서 배출한 탄소와 피해액, 그리고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195개국이 참여해 조인한 파리기후협약에서 군대 분야는 탄소중립 노력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는데요. 방위산업과 군사적 활동에서 발생한 탄소는 감축 통계에 포함할지 여부는 각 나라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군대와 방위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 즉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지요.
전 세계 군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에 속하는 곳으로 미 국방부를 꼽을 수 있는데요. 2019년 보스턴 대학교 왓슨 연구소, 왓슨 인스티튜트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상당량 12억 1200만 톤을 배출했다고 밝혔고요. 이 중에서 군사작전에서 배출된 양은 7억 66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미국군과 영국군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배출한 온실가스가 엄청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코먼웰스와 미국 싱크탱크 기후와 공동체 프로젝트는 이달 6일 미국과 영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과 이를 통해 환경에 끼친 피해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연구 배경 설명에서 미군과 영국군은 역사적으로 석유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를 창출하고 확대하며 보호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후위기 영향은 현재의 화석연료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고 말했지요. 보고서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2015년의 파리 협정 이후 두 나라 군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탄소로 환산할 때 4억 4천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탄소량은 2022년에 영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4억 1710만 톤 보다 많은 것이지요. 특히 미군은 세계의 단일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조직이라며 나라로 치면 전 세계에서 47번째 국가 수준이라고 해요. 영국군의 경우 작년부터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313만 톤 수준으로 인구 9,500만 명인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군과 영국군이 배출한 탄소로 인해 파괴된 환경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 군대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에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미군은 최소한 약 138조 2천억 원, 영국군은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액의 규모는 그야말로 최소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이 분쟁 지역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이 배출한 온실가스 중 주요 분쟁 지역 내 군사작전에 따른 배출분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세계 곳곳에 주둔시키고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많다는 건데요. 미군은 세계 750개 기지에 58만 5천 곳의 군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성상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숙조성,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미군의 경우 전차, 함정, 그리고 비행기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7년 미 육군은 GM이 콜로라도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와 전기구동장치를 장착한 ZH2 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하자 구입하기로 했고요. 미 공군도 항공기들이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B2 폭격기 251.4톤, F-35A 전투기 27.8톤이나 됩니다. 따라서 석유계 연료 대신 자연이나 대기에서 연료를 얻으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 해군에서도 2012년부터 바이오 연료와 디젤유를 혼합한 연료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태평양에 대 녹색 함대 더 그레이트 그린 플릿로 명명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항정들을 배치했지요. 2021년 7월, 영국 공군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배출량 0 항공기 시스템, 제로 이미션즈 에어 시스템즈 프로그램을 시작했지요. 우리 해군의 KSS-2 손원1급 잠수함과 KSS-3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공기불필요 추진시스템 AIP
에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해요. 2021년 5월, 방위사업청은 국내 업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군에서 시범 운용할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매할 무인기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이 적어 정찰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용 차량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